자,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먼저 제1 과목, 자,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그 소프트웨어 설계는요, 맨 처음에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해야죠. 이 요구사항은 누가? 발주처가 이 요구사항을 만들어요. 즉, 자, 기존에 레거시 시스템이 있겠죠? 그런데 이걸 쓰다가 보니까 도저히 못 쓰겠어. 뭐 지원되는 것도 안 되고, 속도도 느리고, 화면 디자인도 후지고. 자, 이러니까 뭐예요? 자, 우리 신규로 개발하자. 그건 뭐예요? 신규, 이제 그 화면도 좀 깔끔하게, 그리고 사용하기 쉽게 바뀌고, 자, 기존에 있던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?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을 바꾸는 거예요. 바꿔가지고 이번에 그 신규에서 새로운 업무가 있어요. 새로운 업무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도 바꾸는 거죠. 자, 테이블의 형태 및그 ERD 있죠? 이 ERD를 바꾼 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 데이터들을 여기에다가 이관 작업 해줘야 돼요. 그래야지 새로운 업무를 할때 업무가 단절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죠? 자,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요구사항 확인은, 자,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분석, 설계, 구현, 테스트. 자, 거기서 바로 요거예요. 요구사항 분석이에요. 자, 그러면은 이그 분석을 딱 보면은, 먼저 현행 시스템 분석을 해야죠. 현행 레가시, 자, 쓰고 있는 시스템을 분석을 해야 돼요. 그래서, 자, 현행 시스템,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, 그 다음에 시스템들 간에 이 레가시 시스템도 여러 가지 메뉴가 있겠죠. 그러면은 그 시스템들 간에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는지, 그 다음에 어떠한 기술을 쓰고 있는지, 그 다음에 어떠한 하드웨어와 어떠한 소프트웨어, 그리고 어떠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죠. 즉, 옛날 거를 파악을 해야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발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현행 시스템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제 그 선행 시스템 파악 절차는요, 뭐 1단계, 2단계, 3단계, 자, 요렇게 구분하는데, 실제로는 같이 하죠. 마치 그 군대에서 총검술 구분 동작으로 하면 이상하잖아요. 같이 하죠. 얘도 그냥 같이 하는데, 이거는 그냥 그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자, 먼저 1단계, 자, 선행 시스템의 구성, 그 다음에 기능,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, 즉 통신을 파악을 한다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, 자, 먼저, 자, 시스템의 구성은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요거 이제 그 구성을 한번 볼까요? 그러니까 얘는, 자, 전체적인 그런 그 구성을, 자, 이야기하고요. 그 다음에, 자, 기능.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, 어떠한 업무를 처리했는지, 자, 그런 것들을 다 문서화해야죠. 자, 문서화하고, 그 다음에, 자,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하는 거는 뭐 이런 거죠? 뭐 생산 관리, 영업 관리, 인사 관리. 그러면은, 자, 생산과 뭐 영업에서 재고가 얼마인지, 그리고 어떤 영업 사원이 몇 개를 팔았는지, 그런 것들을 뭐예요? 유기적으로 관리해야죠. 그러면은 이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서로 통신해야 돼요. 통신, 즉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요. 자,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시스템 인터페이스이고요. 그래서 단위 업무 시스템 간에 전달되는 데이터, 그 다음에 포맷, 그 다음에 프로토콜. 이거는, 자, 프로토콜은 다른 말로 약속이에요. 약속. 즉, 이게 그
프로토콜의 원래 의미는 뭐 의전 뭐 그런 거거든요.